안녕하세요. 오늘은 꽈리고추 표고버섯 볶음 야물딱지게 볶아볼게요. 표고버섯 7통 230g은 재빠르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물기를 탁탁 털어준 후 기둥은 잘라내고 갓 부분으로 취향에 맞는 모양으로 썰어주되 씹는 식감이 좋도록 도톰하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썰어줍니다. 꽈리고추 60g은 양념이 잘 배이도록 2에서 3등분으로 썰어주고 당근 50g은 채썰기, 양파 1/2개 80g 역시 도톰하게 채썰기입니다.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4큰술, 맛술 3큰술, 볶음 요리엔 올리고당보다는 은은한 단맛으로 조청 1큰술, 소량의 고춧가루가 맛을 올려줍니다. 고춧가루 3분의 2큰술, 입에 착 붙는 단맛으로 설탕 2분의 1큰술, 그리고 후추 톡톡으로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볶음을 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약방에 감초 마늘 1큰술을 넣어 마늘 기름을 내줍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썰어놓은 꽈리고추와 당근을 넣고 꽃소금 2꼬집을 뿌려 색감은 살리고 밑간을 살짝 하는 의미로 살짝 볶아줍니다. 꽈리고추가 예쁜 연두빛으로 변했을 때 가스불을 강불로 올리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 파르르 끓이면서 꽈리고추를 가볍게 볶아줍니다. 이때 꽈리고추를 너무 익혀 숨이 죽지 않도록 합니다. 이어 여직 메인인 척 하면서 살짝 볶음된 꽈리고추에 언제나 조연 양파를 넣어주고 오늘의 진짜 메인 표고버섯을 불쑥 넣어 중불과 강불을 적절히 사용하며 볶음을 합니다. 양파가 반투명해지고 버섯은 숨이 죽어 수분이 적당히 나와 촉촉해졌을 때 가스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1큰술 반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꽈리고추와 표고버섯의 끝판왕 조합 꽈리고추 표고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